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레 짐작하여 이를 그르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겁을 먹는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엉뚱한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좀더 신중하고 침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동화에서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나뭇단을 보고 엉뚱한 기대를 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나뭇단을 본 사람들. 사람들이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파도 소리와 갈매기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지요. 바다는 언제 봐도 좋단 말이야. 가슴이 다 시원해지잖아. 파도 소리 좀 들어보게. 멋지지 않은가? 갈매기 노랫소리는 또 어떻고? 그들은 바다 경치를 즐기며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높은 절벽을 발견했답니다. 저렇게 높은 절벽은 처음일세 그려. 저곳에 올라가면 먼 곳까지 다 보이겠지?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서 그들은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멀리 있는 바다도 보이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아, 힘들어. 미끄러워. 그 사람들은 가파른 절벽을 낑낑거리며 올라가서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했답니다. 어디 한번 볼까? 멀리 보이는 바다 위에는 검은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뭇가지를 묶어 놓은 나뭇단이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검은 물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뭘까? 다른 나라에서 보낸 군함이 아닐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럴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그 물체를 계속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는 동안 나뭇단은 파도에 밀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그 검은 물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을 보고 이번에는 아마 화물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먼 나라에서 온 화물선일 거야. 그래, 분명히 신기한 물건들이 잔뜩 실려 있겠지. 마침내 검은 물체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화물선을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절벽 꼭대기에서 바닷가로 내려왔답니다. 얼마 후 바닷가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것이 한 뭉치의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다니. 우리는 참 어리석었어. 오늘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어느 나라에 유난히 새옷 입기를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은 날마다 새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기뻐했답니다. 여봐라, 내게 어울리는 더 멋진 옷을 찾아 대령시켜라.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기보단 색다른 옷, 값비싼 옷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와 자신들은 직공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소개했지요. 이 옷감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음씨가 곱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마음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옷감입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돈을 얼마든지 줄 터이니 하루빨리 옷을 짓도록 하여라. 두 사람은 옷감을 짜는 틀 앞에 앉아 열심히 실을 뽑고 옷 짓는 시늉을 했습니다. 임금은 옷이 얼만큼 지어졌는지 몹시도 궁금해 신하를 보냈지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반쯤 짜여졌는데 어떻습니까? 신하는 눈을 비비고 보고 또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큰일이군. 안 보인다고 말하면 날 마음이 나쁜 사람으로 할 텐데. 신하는 차마 솔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오,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구나. 신하는 놀라운 듯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침내 옷이 다 지어졌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양쪽에 거느리고 새 옷을 짓고 있는 방으로 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옷을 지은 두 사람의 물음에 임금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모두들 나를 바보의 악당으로 알겠지. 그럴 순 없지. 임금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한 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마음에 꼭 드는구나. 임금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속옷 바람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임금에게 옷을 입혀주는 시늉을 했습니다. 드디어 새 옷을 입은 임금의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임금의 신기한 새 옷을 보기 위해 거리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나, 근사하기도 해라. 임금님께 너무도 잘 어울려.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어리석은 바보로 여겨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 순간 구경을 나왔던 한 꼬마가 외쳤어요.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꼬마의 외침을 들은 임금과 신하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개진 채로 아주 의젓하게 그리고 천천히 행진을 해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예언자 테레시아스. 테베에 사는 테레시아스라는 사람의 예언이 그렇게 용하다지? 그렇다네요. 눈이 멀어서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예언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거신 동안지고 하늘에서 신들이 말했어요. 테레시아스라는 예언자의 소문이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어느 날 헤르메스는
테레시아스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었답니다. 테레시아스는 비록 육체의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헤르메스는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테레시아스의 집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테레시아스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 헤르메스는 생각했답니다.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가축들이 보였어요.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헤르메스는 그 가축들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숨겨 놓았답니다. 그리고 테레시아스의 집으로 찾아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테레시아스, 당신의 가축들이 몽땅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테레시아스의 표정을 살폈지요. 테레시아스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었어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 누가 가축들을 훔쳐갔는지 알 수 있겠지요? 헤르메스는 계속 시치미를 떼고 말했답니다. 잠자코 있던 테레시아스는 그제서야 점잖게 말했어요. 날 따라오시오. 테레시아스는 새들의 움직임으로 점을 보기 위해 헤르메스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에게 물었어요. 어떤 새를 보았습니까? 테레시아스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물은 거지요. 지금 독수리 한 마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테레시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헤르메스에게 물었어요. 지금은 어떤 새가 보입니까? 이번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것을 본 헤르메스는 그 새의 몸짓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까마귀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는 태양을 향해 목을 빼더니 우리를 쳐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테레시아스는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헤르메스에게 말했지요. 그렇습니까? 이 새는 땅과 하늘을 걸고서 오직 당신만이 내 가축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군요. 오늘의 동화, 개구리 두 마리. 개구리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마차가 다니는 길가의 웅덩이에 살았고, 다른 한 마리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깨끗한 연못에서 살았지요. 어느 날 숲속의 연못에서 사는 개구리가 길가의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를 찾아갔답니다. 오랫동안 못 봐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어이, 친구 반갑네.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게,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네.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도 뛰어나와 친구를 맞아주었지요. 그때였어요. 덜컹, 덜컹. 커다란 마차가 먼지를 풀풀 날리며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에 사마리예요.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거긴 너무 시끄럽고 더러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연못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졸랐지요. 여기는 길가라 너무 위험해. 마차도 너무 자주 지나다니고 말이야. 잘못해서 마차에 치여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물도 조금밖에 없고 몹시 더러워서 병에 걸리기 딱 좋겠어. 자네는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나? 내가 사는 연못은 아주 깨끗하다네. 여기처럼 지나다니는 마차를 피해야 하는 걱정도 없고 말이야.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자신과 함께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네.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억지로 대답했지요. 얼마 후에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자꾸만 웅덩이에 사는 친구 개구리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를 다시 찾아갔답니다. 생각을 좀 해보았니?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연못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러나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연못에 사는 개구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그냥 여기에서 사는 게 좋겠어. 연못이 살기 좋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항상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고장을 떠나서 낯선 고장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인 것 같아.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 이 친구야.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살겠다는 거야? 살기 좋은 연못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말이야? 그러나 웅덩이에서 사는 개구리는 귀찮아하며 친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연못에서 사는 개구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는 연못으로 돌아갔답니다. 얼마 후에 웅덩이에서 사는 개구리는 결국 마차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고 말았다지 뭐예요? 오늘의 동화 덩굴과 사슴.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사슴이 기분 좋게 산책을 하는데 그만 사냥꾼의 눈에 띈 거예요.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일단 뛰고 보자. 사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뒤에서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잽싸게 도망가던 사슴은 무성한 덩굴이 있는 곳을 발견했답니다. 옳지, 저곳이 좋겠다. 사슴은 숨을 헐떡이면서 그 덩굴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다행히 덩굴은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는 좋았답니다. 이후, 나를 발견하지 못하겠지. 사슴은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짝 덩굴 밖을 내다보았어요. 사냥꾼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사냥꾼은 덩굴 속에 숨어버린 사슴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야 할 텐데. 사슴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슴이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사냥꾼은 아쉽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쪽으로 가볼까? 그러더니 덩굴을 그냥 지나쳤지요. 사냥꾼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사슴은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휴, 이제 살았어. 사슴은 숨을 돌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사슴의 몸을 숨겨준 덩굴잎은 사슴이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먹이였습니다. 맛있는 잎이구나.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이 잎을 따먹어야지. 사슴은 덩굴잎을 정신없이 따먹기 시작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사냥꾼은 사슴이 사라진 덩굴 근처를 헤매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어디쯤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스락바스락. 덩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되돌아왔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사슴은 사냥꾼이 돌아온 줄도 모르고 계속 덩굴잎을 따먹고 있었지요. 하하, 요 녀석 봐라. 이곳에 숨어 있었구나. 사냥꾼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은 사슴의 가슴 한복판을 맞추었지요. 사슴은 가슴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답니다. 다내 잘못이구나. 나를 숨겨주었던 덩굴잎을 따먹었으니. 사냥꾼은 사슴을 어깨에 메고 씩씩하게 걸어 내려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학과 공작새. 깃털이 무척 아름다운 공작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공작새의 깃털은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그래서 새들은 모두 공작새를 부러워했어요. 와, 공작새는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을까? 정말이야, 나도 저렇게 멋진 깃털을 갖고 싶어. 새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벌리고 공작새의 깃털을 감상하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 공작새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갔어요. 나보다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는 세상에 다시는 없을걸? 공작새는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깃털을 다듬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지요. 공작새는 예쁜 깃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새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은 그것도 깃털이라고 가지고 다니니? 너희들은 창피해서 어떻게 그런 깃털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니? 내 깃털을 봐. 얼마나 아름답니? 공작새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새들은 공작새의 아름다운 깃털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자기 자랑만 하는 공작새가 좋진 않았답니다. 그렇게 잘난 체를 했으니 누가 좋아했겠어요? 잘난 척은? 자기 깃털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우리 깃털을 가지고 왜 난리야? 기가 막혀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작새가 물을 마시기 위해 강가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보는 새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새는 목과 다리가 아주 가늘고 길었답니다. 그 새는 강가를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 새가 어떤 새였을 것 같나요? 공작새는 그 새를 보자 자기 깃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깃털을 세우고 그 새에게 다가갔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처음 보는데.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진 그 새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난 학이란다. 학은 공작새를 보고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천천히 강가를 거니는 거예요. 공작새는 기분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화려한 깃털을 더 활짝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그래, 난 공작새야. 그런데 넌내 깃털을 보고도 놀라지 않니? 자, 내 깃털을 보렴. 내 깃털을 본 새들은 모두들 부러워하고 감탄하거든. 난 황금색과 무지개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네 날개 색깔은 왜그 모양이니? 그러자 학이 싱긋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네가 공작새라는 건 알아. 네 깃털은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만 난 네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걸. 나는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별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기도 하지. 그런데 넌그 깃털로 뭘 하지? 기껏해야 다른 새들에게 자랑하는 것뿐이잖아. 학의 말에 공작새는 부끄러웠어요. 단지 아름다운 깃털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수탉이 두려운 사자. 넓고 푸른 들판에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동물들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부탁하기로 했지요. 프로메테우스님, 저를 동물의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소원을 꼭 들어 주세요.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생긴 모습도 멋진 데다가 힘도 세서 다른 동물들도 잘 따를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사자는 뜰 듯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자는 계속 인사를 했지요.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에게 더욱 멋있고 위엄 있는 외모를 주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주었어요. 그건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강한 힘을 지니도록 한 거지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다면 모든 동물들이 사자를 무서워할 테니 말이에요. 강한 힘과 우람한 몸집을 갖게 된 사자는 동물들의 왕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사자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프로메테우스님, 저에게 강한 힘과 우람한 체구를 주셨지만 저는 모든 동물의 왕이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뭐가 불만이냐? 내가 줄수 있는 모든 재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직 불만이 있단 말이냐?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자가 왜 왕이 될수 없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저는 바보 같아요. 저는 겁쟁이인걸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무서운 게 있답니다. 그건 바로 수탉이죠. 수탉은 너무너무 무섭답니다. 사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답니다. 사자는 수탉이 별로 힘이 세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서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에게 더 해줄 것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지나가던 코끼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코끼리가 귀를 계속 펄럭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자꾸만 귀를 펄럭이죠? 귀를 가만히 놔둘 수 없나요? 바로 그 순간에 모기가 코끼리의 머리에 앉았지요. 그러자 코끼리가 그 큰 몸을 벌벌 떨면서 말했답니다. 아, 저 시끄럽게 앵앵거리는 모기를 보세요. 저 모기가 내 귀로 들어오면 큰일이에요. 난 죽을 거라고요. 코끼리 말을 들은 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코끼리 말을 듣고 보니 나야말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군. 덩치 큰 코끼리가 저렇게 작은 모기를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말이야. 내가 수탉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리 부끄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수탉이 모기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존재니까. 오늘의 동화 행복한 왕자. 어느 마을 한복판에 있는 광장의 높은 축대 위에 멋진 조각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요. 행복한 왕자는 온몸이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렇게 행복한 왕자님은 다시 없을 거야. 늘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올려다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사랑하는 갈대 아가씨 때문에 친구 제비들을 따라 때맞춰 떠나지 못한 제비 한 마리가 행복한 왕자 조각상의 발 밑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멈추었어요. 제비는 뒤늦게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 길을 나선 참이었답니다. 오늘 밤에는 행복한 왕자님의 조각상 아래에서 자고 가야겠다. 제비의 눈에도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제비가 머리를 막 날개죽지에 파묻으려 할 때였습니다. 제비의 등에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살피던 제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행복한 왕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이 황금빛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로 슬퍼하시나요, 왕자님? 나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 넉넉한 궁전에서 행복하게만 지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지 못했어. 궁전 둘레에 높은 담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알지 못했지. 그렇게 말하며 행복한 왕자는 자기 칼자루에 박힌 루비 한 개를 떼어 병든 아이를 둔 가난한 어머니에게
가져다 달라고 제비에게 부탁했어요. 다음 날 제비는 친구들이 떠난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 길을 나서려 했어요. 그러나 행복한 왕자는 제비에게 하룻밤만 더 머물다 가라고 했답니다. 저 멀리 다락방에 한 젊은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 젊은이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글도 쓰지 못하고 있어. 땔감이 없어 난로는 차갑게 식은 지 이미 오래지. 저 젊은이에게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 한 개를 가져다 주겠니? 좋아요. 이번 한 번만 심부름해 드리겠어요. 그러나 다음 날 행복한 왕자는 남은 한쪽 눈에 사파이어마저 성냥을 파는 가난한 소녀에게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어요. 제비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왕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제비는 반짝이던 사파이어의 두 눈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 왕자의 곁을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곤 이제 왕자의 눈이 되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왕자님, 집 없는 아이들이 다리 밑에 쪼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비의 말을 들은 행복한 왕자는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순금 조각을 떼어 불쌍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어요. 금박을 벗겨내자 행복한 왕자는 초라한 잿빛으로 변해버렸지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제비도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지나가던 시장은 초라하게 변한 행복한 왕자를 발견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자님이 저런 흉한 모습으로 변하다니. 거기다 발밑엔 새까지 얼어 죽어 있잖아. 아름답지 않은 왕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 미술 교수의 냉정한 말에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납 덩어리로 된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어요.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하나님은 행복한 왕자와 제비의 영혼을 불러들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구두수성공 부부가 한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구두수성공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로 근근히 살아갔지요. 추운 겨울 하나뿐인 외투를 번갈아 입던 구두수성공과 아내는 새로운 양털 외투 한 벌을 마련하기 위해 꼬박 2년이나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 꾸어주었던 돈을 받아 보태려 했으나 되돌려 받을 수가 없었지요. 속이 상한 구두수선공은 새 외투를 장만할 돈으로 술을 마셔버렸어요. 양털 외투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네. 다만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까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중얼거리며 길을 걷던 구두수선공은 교회 앞에서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잠깐, 이 추운 날에 벗고 있다니 얼마나 추울까. 그냥 지나치려던 구두수선공은
자기의 외투와 장화를 벗어 벌거벗은 사나이에게 주고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아내가 잔소리꽤나 하겠군. 아내의 마트료나를 생각하니 구두 수선공은 기가 팍 죽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신기하게도 따뜻함으로 가득 찼지요. 예상대로 아내는 남편이 한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지요? 교회 모퉁이를 돌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덜덜 떨면서 웅크리고 있지 않겠소? 이 한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말이오. 그냥 두고 오면 죽을 것 같았어. 남편의 말을 들으며 낯선 사나이를 바라보는 동안 마트료나의 마음은 어느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과 먹다 남은 빵 조각을 가져다 주었지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로 어디서 왔소?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사나이의 이름은 미하일이었습니다. 미하일은 구두 수선공 부부와 함께 지내며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미하일의 훌륭한 솜씨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구두 수선공의 가게는 여기저기서 주문이 밀려들고 손님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하일이 구두 수선공의 집에 온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쌍둥이 딸 둘을 앞세우고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지요. 미하일은 일손을 멈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원래 하느님의 심부름꾼이었던 미하일은 쌍둥이의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거역해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제게 말씀을 거역한 죄로 세 가지 어려운 질문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였지요. 세 가지 물음의 답은 사랑, 자신이 바라는 만큼 살 수 없다는 것, 또 사랑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내쫓긴 제가 찾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닫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주인님께서 절 발견했지요. 주인님의 얼굴에는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곧 거지처럼 밝아졌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인님의 아내는 남편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남편이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자 얼굴이 곧 온화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의 동안 첫 번째 이완 이야기. 장난기가 많아 어린 시절 개구쟁이로 소문난 이완은 이런저런 사고를 수없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으니 양반댁 도련님인 이완이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한들 크게 나무랄 사람은 없었지요. 하인들만 귀찮았을 일이었습니다. 그가 7살 되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수일은 밖에 볼 일이 있어 외출하고 사랑방이 비게 되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장난기가 다분한 소년 이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간 그는 장판 위로 벼룩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하자 벼룩을 잡기 위해 송곳에 들고 온 방안을 찌르고 돌아다녔지요. 이 광경을 목격한 하인은 기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완을 때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 점잖게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장판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인은 이완의 손에서 송곳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이완이 아니었습니다. 이리 내놓거라. 감히 나의 일에 끼어들다니 무례한 사람이군. 그는 오히려 하인을 나무라면서 재빠르게 송곳을 빼앗아서는 다시 벼룩을 쫓아다니며 방바닥을 찌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이완을 보면서 하인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이완은 드디어 벼룩을 잡아 하인에게 보여주면서 뿌듯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정말이지 걱정스러웠어요. 이완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도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완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인은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완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러느냐? 실은 도련님이 어르신 방에 들어가 벼룩을 잡는다고 송곳으로 장판을 수도 없이 찔러대서 방바닥이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크게 노하여 날벼락이라도 내리칠 것만 같아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완의 아버지는 의외였습니다. 그래, 그 벼룩은 잡았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이에 하인이 벼룩은 잡았다고 답하자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벼룩을 잡았으면 됐다. 방바닥이야 다시 깔면 되지만 한참 자라는 아이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욱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일이니 벼룩만 잡았다면 그것으로 된 걸세. 주인의 이 말이 하인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 인물이 될 사람의 아버지는 역시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도량이 그만큼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두 번째 이완 이야기. 이완은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였으니 집에서는 물론이고 밖에 나가서도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완의 집 근처에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자주 들러 심술궂은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농사지을 때 필요한 각종 농기구도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었지만 그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말발굽에 박는 징을 유난히 많이 만들었어요. 대장장이는
뜨거운 물에 달구어 두들겨 만든 징을 일단 땅바닥에 던져 놓았지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것들을 식히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징이 식으면 다시 모아서 목판에 담아두곤 했는데 장난기가 폭발하는 이완에게는 이 징이 또 하나의 장난거리가 되었어요. 그는 허구한 날 대장간에 들러 대장장이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대장장이가 만든 것들을 갖고 놀곤 했는데 대장장이로서는 적잖게 귀찮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대감집 도련님인지라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완이 징을 갖고 놀다가는 슬그머니 하나씩 가져간다는 사실을 대장장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늘상 와서 노는 척 하다가 하나씩 가져가니 그냥 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대장장이는 대감댁에 이 사실을 고하려고도 했지만 자신의 얘기를 대감이 자칫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오히려 남의 귀한 아들을 모함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지라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대장장이는 이완을 단단히 골려줄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대장장이는 식히지 않은 징을 몇 개 목판에 담아놓고 이완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이완이 오자 이완은 어김없이 심술기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고 대장장이는 목판에 징을 주어서 헐렁한 개구멍 바지 속으로 넣었습니다. 순간 그 뜨거움에 못 이겨 소리를 아이쿠 하고 내며 엉덩방아를 찢는 게 아니겠어요? 대장장이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이완은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대장장이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지요. 아마도 가랑이 어딘가는 화상이 나 있을지도 몰라. 그동안 못된 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게지. 그러나 이완이 이쯤에서 물러날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완은 잘 익은 사과를 들고 대장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맛있게 먹고 다른 하나는 한 손에 들고 있었지요. 이를 본 대장장이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어린 그를 졸랐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과일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대장장이도 무척이나 먹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그 사과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나는 두 개 다 먹어야 하는데. 대장장이는 다시 졸랐어요. 도련님 댁은 잘 살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 주시지요. 나눠 먹는 것은 좋은 일이랍니다. 이완은 마치 고심을 하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왼손에 쥐고 있던 사과를 대장장이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대장장이는 고맙다고 꾸벅 절을 하면서 사과를 받았지요. 빛깔이 붉으스레한 사과는 누가 보아도 먹음직스러웠어요. 대장장이는 일하던 검은 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사과를 쥐고는 입으로 가져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과를 한 입 깨물던 대장장이가
갑자기 펄펄 뛰면서 침을 뱉어대는 거였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똥냄새 나는 사과를 주다니. 사람을 골탕 먹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대감집 도련님이라지만 너무 심하네. 대장장이에 대한 복수로 냄새나는 사과를 준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와는 통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내 놈이 먼저 나를 속였으니 아가리에 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철없는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처럼 이완에게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이완의 지혜가 돋보인 것은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왕은 전국의 대장장이들에게 낫이나 쟁기 대신에 칼과 창을 만들도록 했고 징을 만들던 사람들에게는 말의 징과 편제를 만들도록 지시했지요. 그러나 당시 상황이 워낙 다급했던 터라 대장장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일 안에 말의 징을 자그마치 10솜이나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겠어요? 대장장이는 밤낮을 쉬지 않고 징을 만들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일이 뻔했지요. 이에 대장장이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이완은 대장장이를 불러 자기 집 광을 열게 했어요. 그러자 광 안에서는 말국 석섬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완이 가지고 가서 모아둔 것이었지요. 그제서야 대장장이는 나이 어린 이완의 장난이 앞을 내다본 성견 지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같은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 쉽게 믿겨지지 않지만 이 같은 일화는 사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세 번째 이완 이야기. 이완이 훈련 대장이 된 것은 효종이 즉위한 후였습니다. 옛날에 지체 높은 사람들은 부인 외에도 소실이라 하여 첩을 거느렸는데 이완 역시 소실을 두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하루는 소실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대신이 찾아와 왕이 찾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자 이완은 걱정에 쌓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전하께서 이 밤에 나를 찾는단 말인가? 분명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어.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그는 황급히 일어나 의복을 갖추어 입는데 소실이 들어와 놀란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임금님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궁금하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어명인이 따라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영리한 소실은 이완에게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인 듯 싶으니 의복 속에 갑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완이 듣고 보니 소실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임금이 부르는 데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게 틀림없는 일이니 갑옷을 챙겨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소실의 말대로 갑옷을 의복 속에 챙겨 입고 급히 궁궐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궁궐 안에 모든 불이 꺼지더니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과도 같았지요. 이와는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 화살을 피하면서 임금이 거처하는 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천연덕스럽게도 임금이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하, 아무 일 없으신지요? 일은 무슨 일이 있겠소? 한나라의 장수라면 늘 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니 내 그대의 자세를 시험해 본 것일 뿐이요. 한밤중에 오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갑옷까지 쟁겨 입고 나왔으니 역시 그대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장수요. 훈련 대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터라 임금은 부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소실의 조언이 없었다면 이완은 궁궐로 들어오는 도중에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며 설령 무사히 화살을 피했을지라도 임금으로부터 따끔한 충고를 받았을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이완의 자세에 매우 만족스러워 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술상을 들여오게 하여 술을 따라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완에게 커다란 붓 한 자루를 주었어요. 갑자기 붓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긴 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인지라 이완은 붓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소실은 마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다는 듯이 임금이 무언가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완은 붓을 받았다고 말하자 소실은 임금이 붓을 준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완도 궁금증이 더해져 결국에는 붓을 쪼개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붓자루를 쪼개자 그 속에서는 임금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새벽 달기 울기 전에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대문으로 입궐하여라 라고 적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임금의 명령인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요. 밤중에 그 많은 병력을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 이완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철통 같은 남대문을 어떻게 뚫고 입궐을 할 수 있겠는지였습니다. 그러자 소실은 이번에도 묘안을 내놓았어요. 대감,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군대에 명하여 군사를 모으시고 무기고에서 무명천을 꺼내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 후 자루를 하나씩 만들게 한 다음 한강에 가서 모래를 담아 둘러매고 남대문 성 앞에 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타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실은 참으로 영특한 여자였습니다. 손자병법을 익힌 것도 아닌데 훈련 대장인 이완도 생각지 못했던 전술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제서야 이완은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맞소,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오 라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완은 곧장 군사들을 불러 모았고 자루에 모래를 가득 담아 짊어지고 오도록 했지요. 일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어
동이틀 무렵 남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안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이 난 줄 알고 아침부터 야단법석이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왕은 자신의 장난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깃발을 펄럭이며 몰려드는 병사들을 해체시키고 이완을 불러 능력 있는 장수임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본래 이완은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함이 돋보이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소실의 도움으로 더욱 유명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네 번째 이완 이야기. 효종이 북벌 정책을 펴던 시절 이완은 훈련 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입장이다 보니 이완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어리석은 인간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니 인재를 발굴하여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신념을 갖고 있었답니다. 이 때문인지 이완은 길을 거닐다가도 젊은이들만 보면 신중하게 살펴보곤 했지요. 모래 속에 금이 숨어있듯이 비록 천한 신분일지라도 인재가 될 만한 인물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일단 뭔가 남다르다는 느낌이 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는 먼저 말을 건네고 상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성묘길을 떠나던 중 용인 인근의 한 주막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시선에 한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나이가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남루한 행색이긴 했지만 얼굴은 미남이었고 키가 커서 거인 측에 속했습니다. 이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는 하인을 시켜 젊은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당시 훈련 대장이라면 서민들은 허리를 굽혀 예의를 지켜야 할 만큼 높은 벼슬이었으니 젊은이가 냉큼 달려와도 시원찮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급히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이완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완은 혼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뭔가 비범한 구석이 있는 이 젊은이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예, 저의 성은 박이고 이름은 택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글은 익혔는가? 양반이기는 하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져 글을 익힐 주제가 못 되었습니다. 날품을 팔아 먹고 사는 입장이다 보니 그만.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마시는가? 그러자 박택이라는 젊은이는 조금도 머뭇거리는 구석 없이 매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술을 사양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볼수록 젊은이에게서 매력을 느낀 이완은 주모를 불러 술 두 병을 가져오게 하여 한 병은 자신이 마시고 한 병은 젊은이가 마시도록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완은 젊은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조금도 어려워하거나 비굴함을 느끼는 구석 없이 심지가 곧고
작고 용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에 이완은 사람을 제대로 찾았다 생각하고 젊은이에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자네를 만나 마음이 매우 흡족하군. 자네는 여느 젊은이들과는 남다른 자질이 있다고 보네.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나는 훈련대장 이완일세. 나라에서는 북벌 정책을 펴면서 유능하고 용맹한 인재들을 찾고 있다네. 자네를 유심히 살펴보니 자네는 충분히 그럴만한 인물이 된다고 생각되네.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는가? 자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고자 하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니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하오나 어르신, 저에게는 노모가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보살펴 드려야 하기에 어르신의 뜻에 제 맘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보니 이 젊은이는 효성도 극진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완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그의 노모에게 허락을 받고자 길을 재촉했습니다. 젊은이를 따라가니 눈앞에 오두막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완은 방 안으로 들어가 박택의 노모에게 박택을 보다 훌륭한 인재로 키워보고 싶다는 사정을 말했지요. 그러자 노모는 몸둘 바를 모르면서 감사해 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다 보니 제대로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남자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큰 일을 하려면 구차한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자식에게 해줄 것도 없고 오히려 짐만 되는 존재이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아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신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박택의 노모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이완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이완은 박택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완은 박택을 효종에게 인사시키고는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인지라 자신의 집에서 일단 많은 것을 가르친 후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로 앉히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 박택은 이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병법을 익히고 예의범절을 배웠지요. 박택은 생각외로 익히는 속도가 빨라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달을 정도였으니 이완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때문에 이완은 박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늘 곁에 머물게 했어요. 이 같은 사실은 늘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도 큰일을 해낼 일꾼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면서 하루빨리 박택에게 관직을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박택에게 벼슬 자리를 주어 오랑캐들에게 당한 치욕을 씻어보려 했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박택과 이완은 왕의 죽음에 통곡을 했지요. 왕의 장례식이 끝난 후 박택은 이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감님, 지금까지 친자식 못지않게 저를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오나 소인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박택의 갑작스런 행동에 이완은 놀랐지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떠나다니, 네가 어찌 내 곁을 떠나겠다는 말이냐?
행여 내가 너에게 서운하게 대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러나 박택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돌발적인 박택의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 했지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인재를 찾기란 힘든 일이다. 머리가 영리하면 힘이 모자라고 힘이 세면 영리하지 못하니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은 흔치 않다. 하지만 너는 지혜로우면서도 건장한 체격을 갖추었다. 내 너를 인재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이제 와서 나를 떠나려 한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로구나. 나는 너를 나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거늘. 이완의 말을 듣고 박택은 눈물을 흘렸으나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감님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둥을 지키고자 대감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오나 그 기둥이 쓰러진 지금은 비통하기 짝이 없을 따름입니다. 설령 제가 대감님 곁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저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곁에 머무르는 것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밥만 축내는 일일 것입니다. 박택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교체되면 이완이 훈련 대장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완은 박택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됐다 이놈,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 부자보다 깊은 정을 나누며 서로를 아껴온 두 사람이지만 헤어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박택은 고향의 어머니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미개와 아기개. 어느 바닷가에 개가 살고 있었어요. 개는 바위 틈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지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미개는 아기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어미개가 아기개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엄마와 함께 모래밭으로 산책을 나가자. 어미개는 아기개를 데리고 모래밭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개가 자꾸만 옆으로 걷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된 어미개가 아기개를 나무랐어요. 아가, 그렇게 걸으면 못 써. 자,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보렴. 어미개는 아기개에게 자신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아기개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아기개는 여전히 옆으로 걷는 거예요. 어미개가 아기개를 야단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걷지 말라니까. 자,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어미개는 아기개에게 자신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다시 아기개가 걷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답니다. 그러나 아기개는 여전히 옆으로만 걸었어요. 아가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옆으로 걷지 말고 엄마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으라고, 이렇게. 글쎄 어미개는 자기가 옆으로 걷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기개에게 열심히 시범을 보였답니다.
아기 개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미 개가 걷는 모습을 열심히 바라보았지요. 어미 개는 시범을 보인 후에 다시 아기 개에게 걸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나 아기 개는 이번에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어미 개는 화가 났습니다. 얘야, 내가 옆으로 걷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똑바로 걷는 걸 왜 못하니? 그러자 아기 개가 대답했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엄마가 걸어온 발자국하고 제가 걸어온 발자국하고 똑같잖아요. 어미 개는 모래밭에 난 발자국을 살펴보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미 개는 깜짝 놀랐답니다. 모래밭에는 아기 개 말대로 똑같은 발자국 두 쌍이 나란히 찍혀 있었던 거예요. 어미 개는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와 많이 닮아 있을 때 놀라게 되지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제비와 암탉. 자기가 낳은 알을 잃어버린 암탉이 있었어요. 애지중지하던 알이 없어지자 암탉은 큰 슬픔에 빠졌답니다. 내 알은 어디 있을까? 암탉은 매일매일 잃어버린 알을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내 알은 어디 있을까? 암탉은 혹시 알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그러다가 자신의 알과 비슷하게 생긴 하얀 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건 누구 알일까? 암탉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았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뱀의 둥지에서 굴러나온 알이었어요. 암탉은 그것이 비록 다른 동물의 알이었지만 소중하게 키워보고 싶었지요. 동그란 모습은 아주 비슷했거든요. 잃어버린 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요? 조심조심 암탉은 알이 깨질까봐 조심조심하며 하얀 알을 자신의 둥지로 가져갔어요. 암탉은 알을 소중하게 품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그날부터 암탉은 날마다 정성스럽게 뱀의 알을 품으면서 마치 자신의 알을 대하듯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살고 있던 제비가 우연히 그 알이 뱀의 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암탉아, 네가 지금 품고 있는 알이 뱀의 알이라는 게 정말이니? 제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뱀의 알이면 어떠니? 내가 정성스럽게 키우기만 하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을 거야. 암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비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답니다. 넌 정말 바보구나. 알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너를 해칠 텐데 도대체 뱀을 왜 품어주는 거니? 이렇듯 우리에겐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건 매우 위험할 때가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미인 폭포. 옛날 옛날 이 마을에는
아주아주 아름다운 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인은 콧대가 높기로 아주 유명해서 아주 훌륭한 신랑감도 눈에 차지 않았다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 잘하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선비가 미인을 찾아왔어요. 아가씨, 나와 혼인해 주시오. 선비의 옷차림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본 미인이 생각했지요. 아무리 글을 잘하고 얼굴이 반번하면 뭘해? 난 저런 가난뱅이는 싫어. 나같이 아름다운 미인은 부잣집 안방만이 어울리지. 암, 그렇고 말고. 옷차림이 초라한 걸 보고 미인은 선비의 청혼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청혼을 거절당한 선비는 힘없이 돌아갔답니다. 다음 해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미인이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선비의 청혼을 거절했을 때지요. 이번에는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청년이 말을 타고 왔어요. 아가씨, 나와 혼인해 주시오. 우리 집은 큰 부자라오. 그러니 혼인만 해준다면 아가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소. 하지만 미인은 그 사람도 탐탁치 않았어요. 돈 많은 부자라 구미는 당겨. 하지만 돈만 많으면 뭐해? 저렇게 못생긴 땅딸보를 어떻게 내 신랑으로 모신담? 어림도 없지. 미인은 부자 청년의 청혼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쁠 수가. 난 너무 예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미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착각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매일 폭포에 가서 목욕을 하며 눈에 차는 신랑감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지나 이제 미인은 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서 미인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거든요. 하지만 미인은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착각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따뜻한 햇살이 솔솔 내리는 벌판에서 종달새가 종달종달하며 날아다니는 어느 해 봄이었어요. 진달래가 활짝 빈 산에서 산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멋진 도령이 폭포 구경을 온 거예요. 목욕을 마치고 물에서 나온 미인은 너무 기뻐서 후다닥 달려가 멋진 도령한테 청혼을 했답니다. 미인의 갑작스런 청혼에 도령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할머니랑 결혼을 해요? 할머니라? 도령의 말에 깜짝 놀란 미인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지요. 물에 비친 얼굴은 자기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늙은 얼굴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모습으로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엄청나게 놀란 미인은 치마를 푹 뒤집어 쓰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렸답니다. 미인이 물귀신이 된 다음 날이었어요. 평생을 미인의 신랑이 되겠다고 빌라오던 정선달이 백마를 타고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선달은 너무 슬펐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대를 아내로 맞으려고 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루를 못 참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단 말이오. 정선달은 폭포 앞에서 울고 또 울었지요. 나 혼자 살면 뭘 하겠소. 나도 그대를 뒤따라가리다. 그래서 정선달은 타고 온 백마와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답니다. 미인이 뛰어내린 폭포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폭포가 미인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미인 폭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완두콩 오양제. 한 꼬투리 속에 다섯 알의 완두콩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완두콩 오양제는 모두 똑같은 초록색 옷을 입은 데다 꼬투리도 초록색이어서 세상도 온통 초록빛일 거라 생각했지요. 날이 가면서 꼬투리가 자라고 콩알도 따라서 자랐습니다. 콩알들은 무럭무럭 자라면서 생각도 깊어졌지요. 우리가 크면 어디로 갈까? 바깥 세상에는 새롭고 신나는 일로 가득하겠지. 완두콩 오양제는 희망에 부풀어 말했어요. 몇 주일이 지나 꼬투리도 콩알도 노랗게 익자 콩알들은 세상이 노란빛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두콩 오양제가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갑자기 꼬투리가 비틀리더니 다른 꼬투리들과 함께 한 아이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곧 바깥 구경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완두콩 오양제는 가슴 설레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을 기다렸지요. 마침내 탁 하고 다섯 개의 콩알들은 밝은 햇빛 속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완두콩 오양제가 나온 곳은 한 남자아이의 손바닥 위였습니다. 남자아이는 완두콩 하나를 장난감 총에 재어 쏘았어요. 콩알들은 저마다 희망에 부풀어 어딘가를 향해 날아갔지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다섯 번째 콩알은 어느 다락방 창문 밑에 부드러운 흙과 이끼가 나 있는 구멍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막내 콩알은 이끼와 흙 속에 폭 파묻혔지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이 작은 완두콩은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집의 작은 다락방에는 어머니와 병든 딸이 살고 있었답니다. 아이는 몸이 약해 1년 내내 누워 있어야만 했지요.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 아이는 온종일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려던 참이었지요. 작은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이가 창문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어머, 완두콩 싹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싹이 텄을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어머니는 아이의 침대를 창가로 옮겨주었어요. 아이는 침대에 누워 완두콩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곧 병이 나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오늘 햇볕이 참 따뜻했어요. 완두콩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저도 기운이 막 솟아요. 다섯째 완두콩은 어머니가 매준 노끈을 타고 쑥쑥 자라 꽃봉오리를 맺더니 꽃을 피웠습니다. 병든 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뺨빛이 발그레해졌지요. 이 꽃은 너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내려주신 선물이 틀림없구나. 아이와 엄마는 서로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지 아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작은 아기를 무척 갖고 싶어 하는 한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부인은 숲에 사는 늙은 마녀를 찾아갔지요. 어떻게 하면 작은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이 보리다다를 화분에 심고 물을 주어보게. 집에 돌아온 부인은 화분에 정성껏 보리다다를 심었답니다. 그러자 보리다다에서 금세 싹이 돋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눈부신 튤립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꽃송이 안에 녹색 의자 위에 엄지손가락만한 귀여운 소녀가 앉아 있었거든요. 너무도 작은 이 아이에게 부인은 엄지아가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엄지 아가씨는 호두 껍질을 침대로 삼고 접신물에 꽃잎배를 띄워 그 위에서 놀았어요. 어느 날 크고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와 잠든 엄지 아가씨를 보고는 호두 껍질째 물고 자기 집으로 달아났어요. 얘야, 내 색시감을 데려왔다. 못생긴 두꺼비에 색시가 되고 싶지 않은 엄지 아가씨는 연꽃 위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은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엄지 아가씨는 꽃잎 위에 올라탄 채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갔답니다. 마음씨 착한 나비를 만나 고생을 덜기도 했지만 엄지 아가씨는 또다시 개똥벌레에게 붙잡힌 신세가 되었답니다. 개똥벌레들은 빙 둘러앉아 엄지 아가씨를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다리가 두 개밖에 없네. 흉측스럽기도 해라. 더듬이도 없잖아. 허리 좀 봐. 날씬한 것이 꼭 사람처럼 생겼어. 엄지 아가씨가 귀여워서 데리고 왔던 개똥벌레는 다들 못생겼다고 말하자 숲에 내려놓고 가버렸답니다. 개똥벌레에게 버림받은 엄지 아가씨는 숲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엄지 아가씨는 데이지꽃 위에서 여름과 가을을 지내고 추운 겨울을 맞았어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엄지 아가씨는 그루터기 밑에 사는 들쥐 아주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요. 참 낯간 처지로구나. 겨울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렴. 그 대신 집안을 늘 깨끗이 치우고 내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런 어느 날 눈이 나쁜 것이 흠이지만 부자인데다가 똑똑한 도더지가 엄지 아가씨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답니다. 도더지의 초대를 받아 가는 길에 엄지 아가씨는 굴 속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가엾기도 해라. 엄지 아가씨의 정성스런 간호 덕택에
이듬해 봄 제비는 기운을 차려 밖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들지 아주머니는 부자 도더지와 엄지 아가씨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도더지와 결혼을 하면 엄지 아가씨는 어두운 땅 속에서만 살아야 했답니다. 드디어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엄지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햇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굴 밖으로 나갔어요. 밝은 해야 안녕, 제비님을 만나게 되면 꼭 내 안부를 전해주렴. 그때 머리 위에서 지지배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지 아가씨, 어서 제 등에 타세요. 굴 속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제비였어요. 제비는 엄지 아가씨를 등에 태우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향했답니다. 꽃동산에 도착한 엄지 아가씨는 꼭 자기만한 엄지 왕자를 만났어요. 귀여운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엄지 아가씨는 꽃나라 요정들이 선물한 날개를 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의 선물. 옛날 옛적 깊고 깊은 두메 산골에 바보 떡부가 살고 있었어요. 맑고 따뜻한 햇살이 솔솔 내리는 어느 날이었답니다. 바보 청년 떡부가 세상 구경을 나섰어요. 집을 떠나 어디론가 한참을 가다 보니 길을 잃고 만 거예요. 얼마나 헤맸을까요? 불빛이다. 떡보는 빨간 불빛을 보고 단숨에 달려가 둘러보니 낡은 초가집이었지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게다가 방에는 밥상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답니다. 잘 먹었다. 배가 부르니까 잠이 솔솔 오는데. 방바닥에 벌러덩 드러눈 떡보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데 처녀 도깨비가 나타나 떡보한테 꿀밤을 콩콩 먹였지요. 머리를 감싸고 벌떡 일어난 떡보는 처녀 도깨비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예쁜 아가씨 도깨비님 살려주세요. 청년, 내가 정말 예뻐? 네, 예뻐요. 예쁜 아가씨 도깨비님. 그럼 오늘부터 나랑 살자. 살려만 주신다면 함께 살겠어요. 떡보와 처녀 도깨비가 함께 산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답니다. 예쁜 도깨비님, 나 아버지랑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나 집에 가게 해줘요. 네? 그래, 그동안 내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 내가 선물로 조랑말을 줄 테니 끌고 가. 떡보야, 이 조랑말 엉덩이를 세 번 때리고는 금똥 싸라 하면 금을 싸. 잘 봐. 처녀 도깨비가 조랑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 번 때리고 소리쳤어요. 금똥 싸라. 그러자 조랑말 똥구멍에서 금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떡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답니다. 도깨비님 고마워요. 잘 있어요. 떡보는 조랑말을 끌고 집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주막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지요. 떡보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 조랑말 엉덩이를 세 번 때리고 금똥 싸라 하지 마세요. 하고는 조랑말을 맡겼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떡보가 잠든 사이에 조랑말한테 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세 번 때리고 금똥 싸라 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똥구멍에서 뭐가 툭 떨어졌답니다. 어머나, 이건 똥이 아니고 금덩어리네. 주인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조랑말을 슬쩍 바꿔놓았답니다. 다음날 떡보는 가짜 조랑말을 끌고 집으로 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금똥 싸는 조랑말을 끌고 왔어요. 조랑말아, 금똥 싸라. 하지만 바뀐 조랑말은 물똥만 뿌지직뿌지직 쌌지 뭐예요. 떡보는 씩씩거리면서 처녀 도깨비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깨비님은 거짓말쟁이예요. 난 거짓말 안 했어. 하지만 떡보야, 이번엔 방망이를 줄게. 때려라 하면 마구 때리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방망이야. 그러니까 주막에 가면 때려라 하지 말라고 해. 알았어요, 예쁜 도깨비님. 처녀 도깨비한테 방망이를 받은 떡보는 집으로 향했어요.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또 주막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지요. 떡보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 방망이한테 때려라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하고 방망이를 맡겼답니다. 떡보가 잠든 사이에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한 주인 아주머니는 방망이를 들고 방망이야 때려라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방망이가 저 혼자 주인 아주머니를 툭탁툭탁 마구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금똥 싸는 조랑말을 돌려줄 테니 이 방망이 좀 멈춰주시게나. 주인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아줌마, 이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방망이야 멈춰라. 마당에 떨어진 방망이를 어깨에 맨 바보 청년 떡보는 금똥 싸는 조랑말을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삼과 도깨비.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장난꾸러기 꼬마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장난이 심했는지 짐승들은 꼬마 도깨비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꼬마 도깨비는 엄마, 아빠 도깨비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도깨비 굴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우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엄마, 아빠는 왜 낮잠만 자라는 걸까? 아무려면 어때? 난 지금부터 놀 건데 뭐. 꼬마 도깨비는 훌쩍 뛰어 도토리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무슨 장난을 치고 놀까? 누굴 골탕 먹일까? 정말 신나는 장난거리 없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는
키 작은 소년을 본 거예요. 망태기를 둘러맨 소년은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위에서 갑자기 도토리가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도토리를 밟은 소년은 쭉 미끄러져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도토리 맛 어떠냐? 아프지? 그래, 아플 거다. 신이 나서 웃던 꼬마 도깨비가 멈칫했지요. 왜냐고요? 굴러 떨어진 소년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꼬마 도깨비는 또 도토리를 던졌어요. 이번에는 소년이 나뭇가지를 잡고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는 도토리를 피했답니다. 이상하다. 바람도 안 부는데 웬 도토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아무래도 이 길은 위험해. 딴 길을 찾아보자. 소년은 다른 길을 찾아 산을 계속 내려갔어요. 고개를 갸우뚱한 꼬마 도깨비가 소년 뒤를 따라갔답니다. 쟤는 겁도 없나? 참 이상하네. 아직 혼이 덜 난 모양인데 이번에는 안 될걸. 꼬마 도깨비가 벌집을 소년에게 휙 던졌지요. 소년의 등을 맞고 땅에 툭 떨어진 벌집에서 나온 벌들이 앵앵 거리며 소년한테 달려들었답니다. 에구구 벌이다. 깜짝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달린 소년은 연못 속으로 풍덩 들어갔지요. 재미있다,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배를 잡고 벌렁 눈 꼬마 도깨비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한테 이렇게 당하면서도 산을 오르려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소년의 뒤를 밟았지요. 소년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달려나왔답니다. 이러다가 너까지 병나면 어쩌니? 아버지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산삼밖에 없다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못 찾았지만 내일 또 찾아보겠어요. 소년네 집 뒤틀에 숨어 살짝 엿듣던 꼬마 도깨비는 코끝이 시큰했어요. 방 안에는 병든 아버지가 누워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꼬마 도깨비는 자기 가슴을 쿵쿵 치면서 잘못을 뉘우쳤지요. 눈물까지 찔끔찔끔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때 아빠 도깨비가 꼬마 도깨비를 찾아다녔어요. 꽃게바 어딨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가 사람 근처에는 가지 말랬잖아. 어서 동굴로 가자. 안 돼요. 저는 산삼을 캐야 해요. 저 애한테 산삼을 캐다 줘야 해요. 그래서 장난친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산삼 있는 데는 아빠가 안다. 하지만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 것이냐? 꼬마 도깨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했지요. 알았다. 아빠가 도와주마.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오던 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툇마루에 산삼이 두 뿔이나 놓여 있었거든요.
누가 보낸 산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와 함께 산마루 쪽에 대고 여러 번 절을 했지요. 하지만 집 뒤에 숨어서 짝짝 박수치고 있는 아빠 도깨비와 꼬마 도깨비는 보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흉내 대장.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어느 산 속에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도깨비는 무슨 말이든 척척 흉내를 아주 잘 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함께 산 속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허름한 이 집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답니다. 이사 온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여보, 날씨가 좀 쌀쌀하지? 농부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여보, 날씨가 좀 쌀쌀하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농부와 똑같은 소리였답니다. 여보, 밖에 누가 있나 봐요. 하고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여보, 밖에 누가 있나 봐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농부의 아내와 똑같은 소리였답니다. 농부와 아내는 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또 가슴에서는 콩닥콩닥 방망이질 소리가 났지요. 쉿! 여보,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 가슴을 꼭꼭 누른 농부가 가만히 들어보았어요. 어? 농부는 놀란 부엉이처럼 커진 눈으로 천장을 쳐다봤지요. 아내도 똑같이 천장을 쳐다보았답니다. 왜냐고요? 그 소리가 천장에서 났거든요. 이거 큰일 났네. 여보, 마을에 내려가서 박서방을 데리고 와야겠어요. 하고 농부가 소리치자 이거 큰일 났네. 여보, 마을에 내려가서 박서방을 데리고 와야겠어요. 도깨비는 농부의 말을 또 따라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요. 하고 농부의 아내가 소리치자 여보, 나도 같이 가요. 이번에도 도깨비는 농부의 아내가 한 말을 따라했어요. 농부와 아내는 바람처럼 마을로 내려가 박서방을 데리고 왔지요. 도깨비야, 썩 물러가라. 도깨비야, 썩 물러가라. 도깨비는 박서방의 말까지도 따라했답니다. 저 도깨비는 분명 흉내 대장이야. 여보게, 그 도깨비 앞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고일세. 박서방이 농부와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여보게, 잠시 귀 좀 빌리세. 박서방의 귀했말을 다 듣고 난 농부는 입을 막고 킥키 웃었어요. 여보, 무슨 말인데요? 하고 아내가 물었어요. 그러자 농부가 아내에게 무어라고 귀한 말을 했지요. 농부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내도 입을 막고 킥킥 웃었답니다. 천장에서 이런 모습을 본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박서방이 돌아가자 농부와 아내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천장에 있던 도깨비는 너무너무 심심했지요. 이번엔 내가 말을 걸어볼까? 이렇게 생각한 도깨비가 여보게, 여보게 하고 농부를 불렀어요. 그래, 바로 이때다. 이렇게 생각한 농부가 도깨비 목소리를 흉내내며 여보게, 여보게 하고 도깨비 흉내를 냈지요. 농부의 아내도 여보게, 여보게 하고 도깨비 흉내를 낸 거예요. 여보게, 자네 심심하지? 도깨비가 또 말하자 여보게, 자네 심심하지? 여보게, 자네 심심하지? 하고 농부도 아내도 또 흉내를 냈어요. 농부와 아내는 하루 종일 도깨비 흉내를 낸 거예요. 이젠 도깨비도 지쳐서 혀를 내둘렀어요. 이거 안 되겠는걸. 내 흉내를 더 내기 전에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도깨비는 지붕을 뚫고 나가 멀리멀리 달아났지요. 그 후로 다시는 농부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농부와 아내는 그 집에서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숭이랑 닮았어요. 민경이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습니다. 이불 속에서 움직이기도 싫고 세수를 하기도 싫습니다. 민경이가 게으른 어린이냐고요? 아닙니다. 이유는 학교에 가기가 싫어서입니다.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민경이는 아직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나 봅니다. 민경아,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 다 됐어. 엄마가 민경이를 억지로 깨우십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아침부터 뜬금없는 이야기에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학교를 안 가다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게 애들이 자꾸 나보고 원숭이 닮았다고 놀리잖아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숭이 닮은 게 당연하지. 원숭이랑 안 비슷한 사람이 이상한 거야. 괜한 걱정 말고 얼른 챙겨서 학교 가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대답에 민경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에게 떠밀려 학교에 가는 내내 민경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모두 원숭이를 닮았나?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띵동댕. 기다리던 쉬는 시간입니다. 민경이는 선생님에게 가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생님, 응, 민경아, 무슨 일이니? 선생님은 웃는 얼굴로 민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원숭이랑 닮았나요? 뭐라고? 우리 예쁜 민경이가 원숭이를 닮았다니. 애들이 자꾸 그렇게 놀려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께서 사람은 모두 원숭이를 닮았대요. 그래서 반 친구들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정말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제야 선생님은 민경이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민경이가 대단한 걸 발견했구나. 민경아, 혹시 원시인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네,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 원시인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의 사람 모습으로 진화를 한 거란다. 민경이는 알듯 말듯 합니다. 진화라는 말은 생소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사회 시간이지 민경이 궁금증의 나머지는 사회 시간에 풀어보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사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중 원시인이라는 말 들어본 친구들은 손 좀 들어볼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는 50억 살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는 약 300만 년 정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 보여요? 아이들은 다들 원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일지도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한다고 해요. 그러자 반 아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도 예전에 원숭이처럼 걸었어요? 그래요. 손이 무척 길고 네 발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척추가 곧아지고 뇌도 커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입과 눈썹 위에 튀어나온 뼈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처럼 진화된 거예요. 민경이는 이제야 아침에 엄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라는 말은 도무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진화는 변화와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우수하게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민경이의 질문에 이어 너도 나도 질문을 합니다. 다들 궁금한 게 무척 많군요. 우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고 풀이나 야생식물을 먹고 살았겠죠? 그리고 움막집이나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날 민경이네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질문 공세로 떠들썩했답니다. 민경이는 그날 무척 피곤한 하루였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경이에게 원숭이를 닮았다고 놀리는 친구는 없어졌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 원숭이랑 조금씩 닮았으니까요. 오늘의 동화 고양이와 쥐. 인도 어느 마을에 한 마리의 나이 먹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훌륭한 집에서 살며 주인에게 곧잘 쥐를 잡아주어 귀여움도 받고 언제나 맛있는 것을 먹어서 살이 통통하게 쪘지만 점점 나이가 먹으니 힘도 줄어들고 뛰는 것도 느려지고 발톱도 닳아서 이제는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늙은 고양이를 무엇에 쓴담? 주인은 고양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고양이는 터벅터벅 걸어서 어느 절간 창고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늘 예전에 먹었던 맛있는 쥐맛이 그리워 어떻게 하면 쥐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절간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는 쥐들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지, 저 쥐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잡아야겠다. 어느 날 고양이는 새님이 고행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쥐들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어 쥐 왕이 먹을 것을 찾느라고 지나갔습니다. 시중꾼 쥐들이 500마리나 따랐습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손을 무릎에 놓고 눈을 감은 채 점잖게 앉아 있었습니다. 쥐 왕은 처음에 고양이를 보자 깜짝 놀랐지만 고양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자 안심하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런 데서 무엇을 하고 있어? 고양이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 젊었을 때 쥐를 잡기도 하고 장문을 찍기도 해서 나쁜 쥐탄 죄값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요. 참 훌륭한 일이군요. 우리는 매일 한 번씩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제부터는 수행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두 조용히 지나가라고 이르겠습니다. 고맙소. 안심하고 지나가시오. 수행자는 결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저녁이 되자 왕을 앞세운 쥐들의 행렬이 길게 계속되었습니다. 수행자님, 안녕히 계십시오. 쥐왕은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 지금 돌아가시오. 애썼소. 안심하고 지나가시오. 500마리의 행렬이 고양이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고양이는 제일 마지막에 가고 있는 조그만 쥐를 살짝 붙잡아서 가지고 있던 주머니 속에다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뒤 주머니 입구를 꼭 잡아매고는 시치미를 떼고 전처럼 다리를 도사리고 앉았습니다. 고양이는 이튿날도 어제와 같이 쥐들이 지나갈 시간에 높은 곳에서 고행을 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쥐 왕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수행자 어른, 수고하십니다. 아, 지금 가는 길이요. 다녀오시오. 안심하고 지나가시오. 저녁에 또다시 쥐 왕은 선두로 많은 쥐들의 행렬이 줄줄이 돌아왔습니다. 수행하시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지요. 어서 어서 상관 말고 지나가시오. 수행하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으니 천천히 안심하고 지나가시오. 길고 긴 행렬 맨 끝에 조그만 쥐가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고양이는 손을 내밀어 조그만 쥐를 살짝 잡아서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떼고 앉았습니다. 쥐 왕이 집에 가서 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왜 그런지 수가 모자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세어봤습니다. 조그만 쥐가 두 마리 없어졌습니다. 쥐 왕은 생각했습니다. 암만 해도 그 늙은 고양이가 의심스럽단 말이야. 우리에게 마음을 턱 놓게 하고 돌아갈 때는 붙잡는 모양이지. 어디 내일 두고 보자. 만일 그렇다면 그곳에서 내쫓아버려야지. 그 다음 날도 여느 때와 같이 쥐왕을 선두로 쥐들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바보 쥐들이다. 매일 한 마리씩 붙잡히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고양이는 속말을 하며 능청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자 어른, 수고하십니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지나가시오. 쥐왕과 고양이는 오늘도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쥐왕은 여러 세게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두 마리가 없어졌는데 암만 해도 그 늙은 고양이 짓인 것 같다. 오늘은 제일 큰 쥐가 맨 앞에 서서 왕처럼 의젓하게 가기로 하고 나는 맨 끝에서 가겠다. 만일 고양이가 나한테 손을 내밀면 너희들은 사정없이 고양이에게 덤벼들어라. 그놈의 고양이를 이곳에서 내쫓도록 하자. 쥐왕은 얼굴을 가리고 조그만 쥐처럼 변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앞장을 선 큰 쥐는 쥐왕인 것처럼 점잖게 말했습니다. 수엔저 어른 수고하십니다.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사양하지 마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지나가시오. 나는 죄를 없애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결코 당신들을 잡지 않으리다. 안심하고 지나가시오. 하지만 고양이는 오늘도 맨 끝에 놈을 잡아먹어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맨 끝에 조그만 쥐가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렬의 맨 나중 쥐가 고양이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고양이는 손을 뻗어서 맨 끝에 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쥐 왕은 몸을 휙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생각대로구나. 이 엉큼한 탈을 쓴 고양이야. 수행자 흉내를 내고 잘도 속여먹었구나. 얘들아, 이 엉큼한 고양이에게 덤벼들어라. 많은 쥐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고양이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용서하시오. 목숨만은 살려줘. 탈을 쓴 엉큼한 고양이는 결국 쥐들에게 들켜 혼이 나서 절간 뒤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뒤 쥐들은 안심하고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남쪽 켄터키주의 한 산골에 통나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드나드는 문 하나에 창문 하나가 있는 헛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이런 초라한 집에서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햄 링컨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토머스, 어머니는 낸시, 그리고 누나는 사라였습니다. 집안 살림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안 되는 밭에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또 목수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인디애나 지방에는 공립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통나무 집을 빌려 학교를 열었는데 학생이 줄거나 등록금이 잘 거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에이브러햄이 다니던 학교도 몇 주일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6km나 떨어진 마을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햄은 모두 합쳐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에이브러햄은 낮에는 아버지를 도와 숲이나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이 되면 혼자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에이브러햄이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는지 책벌레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책을 좋아한다고 해도 에이브러햄에게는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닥치는 대로 빌려다 읽었습니다. 에이브러햄이 16살 때의 일입니다. 마을의 한 아저씨에게서 워싱턴 위인전을 빌려왔습니다. 에이브러햄은 밤 늦게까지 그 책을 읽다가 통나무 벽 가까이에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밤새 비가 쏟아져 벽으로 스며든 빗물에 책이 흠뻑 젖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에이브러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 어쩌지? 에이브러햄은 책을 들여다보며 무척 걱정했습니다. 책이 젖어 있어서 책 주인이 화를 낼 게 뻔한 데다 책을 물어줄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지. 책 주인에게 가지고 가서 사정해보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에이브러햄은 책을 들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밤새 내린 비에 책이 이렇게 젖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해서 책값은 꼭 갚아드릴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책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에이브러햄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화를 낼 것 같았던 책 주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브러햄아, 그 책을 아주 너에게 주마. 그 책 주인 아저씨는 평소 에이브러햄이 책을 좋아하고 성실한 소년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책을요?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브러햄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책을 가지게 된 에이브러햄은 이 워싱턴 위인전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는 동안 미국의 독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브러햄은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동안 갖가지 지식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러햄은 책에서만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회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이것이 훗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올바른 정치를 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크랩스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농부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짐수레에 장작을 싣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작을 이탈레르의 어느 박사에게 팔았습니다. 값을 치르는 박사는 마침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는 걸 보니 농부는 새삼 그 박사가 부러웠답니다. 나도 박사가 되었더라면 좋았을걸. 농부는 한동안 물끄러미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도 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거 별거 아니랍니다.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선 그림책을 사십시오. 첫 페이지에 수탉이 그려져 있는 책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몰고 온 소 두 마리와 짐수레를 파십시오. 그 돈으로 옷과 구두 등 박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척척 박사라고 쓴 간판을 만들어서 당신 집 문에 붙여두시오. 농부는 박사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농부가 척척 박사라고 간판을 내건 지 얼마 안 돼 어떤 부자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에게 이러이러한 마을에 척척 박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박사는 어떠한 일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당신의 돈을 훔쳐간 놈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부자는 곧 마차를 몰아 척척 박사가 있다는 마을로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척척 박사요? 그렇소. 내가 척척 박사요.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도둑 맞은 돈을 찾아주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 아내인 크레테도 함께 가야 합니다. 부자는 농부와 그의 아내를 마차에 태우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부잣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농부 내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하인이 맛있는 요리를 담은 커다란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아내를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레테, 저것이 첫째 녀석이야. 농부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저것이 첫 번째 요리를 가지고 온 하인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은 저놈이 첫째 도둑이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하인이 첫째 도둑이었으므로
덜컥 겁이 나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박사가 무엇이나 알고 있어. 큰일 났어. 저 녀석이 나를 첫째 도둑이라고 하잖아. 이 말을 들은 둘째 하인은 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요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또 아내를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랬대, 저놈이 둘째야. 이 하인도 겁이 덜컥 나서 재빨리 방을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하인이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역시 아내를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랬대, 저놈이 셋째야. 네 번째 하인은 보자기를 덮은 큰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솜씨를 보여주시오. 이 보자기로 덮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접시에 담긴 것은 가재였습니다. 농부는 접시를 노려보았지만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가 막혀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 불쌍한 크랩스. 농부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탄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크랩스는 가재라는 말이었지요. 과연 신통하게도 알아맞히는군요. 그럼 당신은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그놈도 알고 있겠군요. 부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인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농부에게 잠깐만 밖으로 나와달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농부가 밖으로 나가자 하인들은 모두 자기들이 돈을 훔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일 이 일을 모르는 척 해주시면 훔친 돈을 모두 돌려드리겠으며 사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쫓겨납니다. 하인들은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인 도둑들은 돈을 숨겨둔 장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으로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이제부터 내 책을 펴서 돈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알아봅시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하인은 척척 박사를 한 번 더 시험해 보려고 난로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림책을 펴서 수탉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책장을 아무리 넘겨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어 있지 말고 어서 나오지. 난로 안에 숨어 있던 하인은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라 튀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무엇이나 다 알고 계십니다. 농부는 돈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훔친 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부는 부자와 하인들 모두에게서 도둑이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딸. 양반 상민 간의 반상차별이 심할 적 이야기입니다. 한 소금 장수가 살았답니다. 그 시절에는 소금 장수라고 하면 상민 중에서도 제일 천한 신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장수에게는 영리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백을 알아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소금 장수의 신분으로는 아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답니다. 소금 장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안타깝구나. 네가 양반 댁에서 태어났더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들은 무척이나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서당에 갈 수는 없었으나 서당 문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글을 배우고 책 한 권 살 수 없었으나 남의 책을 빌려서 읽으며 사서성경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니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본 소금 장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학문에 썩혔다가는 하늘 노도하시겠다. 아무 말 말고 이 길로 집을 떠나거라. 나가서 네 신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과거 시험을 보거라. 그리고 부모 생각은 잊고 살아보거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과연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아들은 나란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란 일을 보살피는 지혜가 뛰어나자 한 정승이 소금장수 아들을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정승 집에서는 혼인 날짜를 정하고 잔치 준비를 한다고 야단법석이 났답니다. 과거를 치르고 관리 노릇을 한다고 해도 혼인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를 안 모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관복을 구해서 고향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관복과 머리에 쓰는 관과 발에 신는 목화까지 모두 갖추어 내려보냈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 차려입고 오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리떡 한 함지를 쪄주시오. 아들 녀석에게 갖다 주려고 와오. 그 애가 정승 사위가 됐는데 보리떡을 먹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아이가 보리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정승 사위가 돼도 입맛은 변하지 않소. 그래서 아내는 보리떡을 쪄서 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걸 함지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관 쓰고 목화 신고 거기에 떡 함지를 짊어지고 갔답니다. 정승은 그 모습을 보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금 장수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이 보리떡을 좋아했지. 어서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며느리야, 너도 먹어보렴. 이렇게 며느리까지 불러 권했습니다. 그리고 정승 집에 나뭇가리 쌓아놓은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 나뭇가리 한번 큼직하구나. 이걸 다 너희 장인이 한 것이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정승은 사위가 본래 소금장수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소금장사를 한다는 것과 사위가 소금장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화가 난 정승은 사돈과 사위를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승의 딸이 부친의 아침상을 차리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아버지 진지상에 아예 간을 하지 말아라. 간장이고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소금이고 아무것도 간하지 말고 올려라. 그렇게 아무런 간도 하지 않고 밥상을 차려 올리니 전혀 맛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상이 왜 이러냐? 맛이 없고 싱겁구나. 정승이 이렇게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남편의 신분이 소금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소금장수를 천대하시면 그 누가 소금장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소금장수 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양반의 일입니다. 딸의 말을 듣고 정승도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도로 불러 혼례를 잘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멧돼지를 살려준 젊은이. 어느 마을에 길동이라는 착한 머슴이 살았어요. 이놈아, 뭐 하느냐? 어서 가서 나무를 해오거라. 대감님,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습니다. 어허, 밥은 무슨 밥이냐? 산에 올라가 열매나 따먹거라. 예, 알겠습니다. 대감의 불호령에 길동이는 할 수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죠. 산에 오른 길동이는 우선 배를 채울 수 있는 열매를 찾았어요. 다행히 푸른 덩굴 사이로 빨간 산딸기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길동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시커먼 멧돼지가 구덩이에 빠져 소리치고 있었지요. 아니, 어쩌다가 그곳에 빠졌느냐? 자, 이걸 딛고 올라오너라. 길동이는 멧돼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구덩이에 커다란 통나무를 넣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멧돼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어요. 아니다. 내가 어찌 공덩에 처한 너를 모른 채 하겠느냐. 제 등에 타세요. 저를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다는데도 그러는구나. 그러나 멧돼지는 몸을 숙인 채 계속 자신의 등에 타라고 재촉했어요. 길동이는 할 수 없이 멧돼지 등에 올라탔지요. 멧돼지는 바람처럼 숲을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던 멧돼지는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섰지요. 바위야, 열려라! 멧돼지가 크게 외치자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리며 아름다운 정원과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어요. 길동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여기가 바로 제 집입니다. 멧돼지는 길동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아, 배부르게 잘 먹었구나. 이젠 돌아가야겠다. 산을 내려가시면 제 너머에 있는 김대감 집으로 가세요.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 집으로 거처를 옮기세요. 길동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멧돼지의 말대로 짐을 챙겨 김대감 집으로 갔어요. 대감님,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김대감은 착하고 듬직해 보이는 길동이를 흔쾌히 받아주었지요. 그날 저녁 길동이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였어요. 방문 밖에서 멧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일 이 집 황소를 데리고 가 나무를 해오세요. 황소? 이 집 황소라면 너무 사나워서 근처에도 못 가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날이 밝자 길동이는 외양간으로 갔어요. 이랴, 어서 가서 나무를 해오자꾸다. 길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신기한 게도 호랑이처럼 사나웠던 황소가 고분고분 말을 듣는 거예요. 길동이는 황소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베어 황소의 등에 쌓아 올렸지요.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길동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황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대감은 사나운 황소를 다스리는 길동이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동안 길동이를 지켜본 김대감은 어느 날 길동이를 불러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 너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너라면 내 딸과 혼인시켜도 될 것 같구나. 네? 제가 어찌 감히? 아니다. 사람은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길동이는 김대감의 딸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길동이는 혼인을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똑똑똑.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동이가 방문을 조심스레 열자 마당에 멧돼지가 서 있었죠. 내일 밤에 김대감 딸이 진해에게 물려갈 것입니다. 뭐라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내일 밤에 진해가 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멧돼지를 기다리던 길동이는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길동님, 길동님.
길동이는 멧돼지가 세 번째 불렀을 때 겨우 잠에서 깼죠. 하지만 김대감 딸은 이미 지네에게 물려간 후였어요. 멧돼지는 길동이를 등에 태우고 지네가 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지네에게 장기를 두자고 하세요. 그리고 지네가 부채를 꺼내들면 멧돼지는 길동이에게 지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멧돼지는 산속에 있는 커다란 기와집에 길동이를 내려주고 갔어요. 길동이는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지네와 장기를 두었지요. 잠시 후 지네가 부채질을 하려고 부채를 꺼냈어요. 부채에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주머니가 달려 있었지요. 그때 길동이는 지네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그리고 지네가 깜짝 놀란 사이 부채를 빼앗아 도망을 쳤답니다. 아니, 이놈이? 지네는 씩씩거리며 길동이를 뒤쫓았어요. 길동이는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부채에 달려있는 노란색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러자 지네 앞에 가시덤불이 생겼지요. 하지만 지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뚫고 나왔어요. 이번에 파란색 주머니를 던지자 쏴 거센 물이 쏟아졌지요. 그러나 지네는 하늘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주머니를 던지자 활활 불이 타올랐어요. 결국 불을 피하지 못한 지네는 타죽고 말았지요. 지네를 물리친 길동이는 김대감 딸을 구하고 홀레를 울렸어요. 지네가 살던 집에 쌓여있던 보물도 모두 가져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 멧돼지는 두 번 다시 길동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길동이는 멧돼지를 평생 기억하고 고마워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을 나는 양탄자. 아주 먼 옛날 아라비아의 알라 알딘과 제스민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알라 알딘이 제스민에게 말했어요. 제스민, 곧 태어날 우리 아기의 이름을 왕께 부탁드려 짓도록 해요. 제스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알라 알딘은 곧장 성으로 향했어요. 그 무렵 알라 알딘은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신하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 알라 알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카마킴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카마킴은 나쁜 계략을 꾸몄어요. 이제 내 놈은 성에서 영원히 쫓아나게 될 것이다. 하하하. 카마킴은 그날 밤 왕의 보물을 훔쳤어요. 그러고는 황금 램프를 뺀 나머지 보물을 알라 알딘의 집에 몰래 가져다 놓았죠. 다음날 아침 보물을 도둑맞은 것을 알게 된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 온 마을을 수색하게 했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알라 알딘이 성으로 끌려왔어요. 알라 알딘, 너는 나의 기대를 저버렸구나. 그래, 황금 램프는 어디에 숨겨놓았느냐. 어서 내놓거라.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감히 시치미를 떼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왕은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알라알디는 파수꾼이 없는 틈을 타 옥에서 탈출했어요. 그러고는 항구로 가서 출항 중인 배에 몰래 몸을 숨겼지요. 제스민, 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요. 그러니 당분간 아이를 부탁해요. 알라알딘이 눈물을 머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편 제스민은 얼마 뒤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제스민은 그 아이에게 아스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아스란은 제스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스란이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지요. 너무 많이 취해서 혼자 길을 가기엔 위험하겠는걸. 아스란은 그를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그와 함께 발길을 옮겼어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그는 주머니에서 황금 램프를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며 아스란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 램프 어떠냐? 이 램프 덕분에 나는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단다. 원래 가장 신임받는 신하였던 알라알디는 이 램프 때문에 도둑누멍을 썼지. 하하. 그 말을 들은 아스라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바로 내 아버지를 모함한 카마키메로군. 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아스라는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죠. 그 무렵 알라알리디는 먼 나라에서 잡동사니를 길에 늘어놓고 파는 행상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낙타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여인이 알라알딘의 물건들 가운데서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죠. 와, 드디어 찾았네요. 그 여인은 알라알딘에게 자신을 마녀의 손녀인 마리안 공주라고 소개했어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죠. 이 목걸이는 마법의 힘을 내려주는 목걸이에요. 만약 저에게 이 목걸이를 주신다면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알라알딘이 마리안 공주에게 물었어요. 그럼 저를 아내와 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데려다 줄 수 있나요? 있고 말고요. 알라알딘에게서 목걸이를 건네받은 마리안 공주는 어디선가 양탄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양탄자 위에 걸터앉아 목걸이를 높이 들어 올렸지요. 그러자 양탄자가 하늘 높이 떠오르더니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날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알라알딘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신기한 듯 세상 구경을 했죠. 가는 도중 알라알딘은 마리안 공주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안 공주는 알라알딘이 안쓰러웠지요. 그래서 알라알딘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선물했어요. 우와, 굉장하군요. 때마침 배가 고팠던 알라알딘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었지요. 한편 알라알딘의 고향에서는 아스란이 왕을 찾아가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었어요. 임금님, 저희 아버지는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 이름 모두 카마킴이 꾸민 음모라고요. 그러니 부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아스란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알라알딘과 마리안 공주가 성에 도착했죠. 마리안 공주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짓말쟁이 카마킴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카마킴은 놀라 줄행랑을 쳤죠. 그런데 그때 서둘러 자리를 뜨는 카마킴의 주머니에서 황금 램프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본 왕은
화가 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 옥에 가두어라. 그러고는 알라알딘에게 말했지요. 내 너를 믿지 못했구나.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왕의 말에 알라알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알라알딘은 누명을 벗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지요. 그 뒤 알라알딘은 성에서 사랑하는 제스민 아스랑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람이 준 선물. 옛날에 마르틴이라는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마르틴의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어느 날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리고 달랑 밀가루 한 그릇만 남게 되었어요. 마르틴, 빵을 만들 밀가루를 가져오렴. 엄마가 말했어요. 마르틴이 광에서 밀가루를 가져오는데 마침 북쪽에서 온 바람이 휙 지나갔어요. 바람은 밀가루를 모두 날려버렸답니다. 내 밀가루, 바람아 거기서! 마르틴은 헐레벌떡 뛰어갔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였는데 어쩌면 좋지? 좋아, 바람을 찾아가서 밀가루를 돌려달라고 해야지. 마르틴은 바람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마르틴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그 바람을 찾아냈어요. 바람아, 너 그럴 수 있어? 마르틴이 따졌어요. 왜 그러니 꼬마야? 바람이 어리둥절해져서 물었어요. 몰라서 묻니? 네가 내 밀가루를 다 날려버렸잖아. 그건 마지막 남은 밀가루였어.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대신 이 식탁보를 줄게. 이걸 펴놓고 음식을 다오 하고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잔뜩 나올 거야. 정말? 고마워. 마르틴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날이 저물자 마르틴은 여관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마르틴은 여관방에 들어와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그러자 놀랍게도 식탁보 위에 음식이 한 가득 차려졌어요. 마르틴은 배불리 먹고 금세 골아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인이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어요. 어허, 이제 저 요술 식탁보는 내 거야. 주인은 가짜 식탁보를 가져와 요술 식탁보와 살짝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마르틴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제가 신기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마르틴은 엄마 앞에 식탁보를 펴놓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다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흥, 바람이 날 속였어. 마르틴은 또다시 바람을 찾아갔어요. 이 거짓말쟁이, 식탁보는 가짜야. 내 밀가루나 돌려줘.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바람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이 양을 줄게. 이 양은 돈을 다오 하면 돈을 펑펑 내놓을 거야. 그래? 고마워. 마르틴은 양을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집에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어요. 마르틴은 또다시 그 여관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마르티는 여관방에 들어가 양에게 말했어요. 양아, 돈을 다오. 그러자 양이 번쩍이는 그 말을 잔뜩 토해냈어요. 이번에도 주인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옳지, 저 양도 이제 내 거로구나. 주인은 감쪽같이 요술 양을 가짜 양과 바꿔버렸어요.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른 채 마르티는 집으로 갔어요. 엄마, 이건 돈을 토해낸 신기한 양이에요. 자, 보세요. 양아, 돈을 다오. 하지만 양은 돈을 내놓기는커녕 똥만 부지직 쌌답니다. 바람이 날 또 속였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르티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바람에게 달려갔어요. 너 날 또 속였지? 거짓말쟁이. 바람은 이번에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줄 거라고는 이 지팡이밖에 없어. 지팡이야 때려라 하고 말하면 이 지팡이가 나쁜 사람을 혼내줄 거야. 마르티는 지팡이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날이 저물어 그 여관에 갔죠. 이상한 일이야. 여기에서 자고 나면 식탁보도 양도 쓸모없게 돼. 이 집이 좀 수상해. 오늘은 자지 말고 지켜봐야지. 마르티는 이번에는 자는 척만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주인이 방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주인은 가짜 지팡이를 놓고 요술 지팡이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마르틴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지팡이야 때려라! 그러자 지팡이가 여관 주인을 마구 때렸어요. 아이고 아파, 살려줘. 내 식탁보랑 양 가져간 거 다 줄게. 주인이 싹싹 빌었어요. 마르티는 요술 식탁보와 양을 되찾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마르티는 엄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식탁보야, 먹을 것을 다오. 양아, 돈을 다오. 이렇게 말만 하면 음식과 돈이 펑펑 나왔어요. 게다가 도둑이 들어와도 지팡이야 때려라 하고 말만 하면 지팡이가 알아서 도둑을 쫓아주었답니다. 마르티는 정말 신났겠죠? 오늘의 동안 문어의 도전. 여기는 바닷속이에요. 무지갯빛 예쁜 물고기들과 날쌘 상어가 헤엄쳐가요. 그 사이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물고기가 있어요. 바위에 딱 달라붙어 흐물거리는 몸에 동그란 머리. 나는 바닷속에서 가장 느린 문어 꾸물이에요. 오죽하면 아기 물고기들이 꾸물될 때면 엄마들이 넓고 꾸물이 같구나 이러겠어요. 어느 날 나는 펄럭펄럭 떠다니는 다시마 광고지를 보았어요. 우와, 춤 대회가 열린대. 나는 심심할 때 숨어서 춤을 춘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진다고요. 나도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개짱어 할머니한테 부탁해 볼까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유명한 무용가였대요. 춤 대회에 나간다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개짱어 할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나는 여덟 개의 다리를 모아쥐고 간절히 부탁했지요. 할머니, 저만의 재주를 꼭 갖고 싶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꾸나.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준비할 계획부터 세워볼까? 우리의 춤 대회 한 달 계획은 이랬어요.
첫째 주, 지난 대회의 춤을 보며 공부하기. 둘째 주, 흐느적거리는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셋째 주, 내게 꼭 맞는 춤 만들기. 넷째 주, 춤을 외우고 완벽하게 익히기. 자, 다른 동물들의 춤을 잘 보고 배우렴. 개짱어 할머니가 조개껍질 비디오를 틀었어요. 불가사리의 만세춤은 힘이 넘쳤고, 거북의 쏙쏙춤은 재미있었고, 멸치들의 반짝반짝 춤은 아름다웠지요. 나도 꼭 저렇게 하고 말 거예요. 첫째 주는 그렇게 춤만 연구하며 보냈어요. 이제 둘째 주란다. 뇌 흐물흐물한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는 이게 최고야. 나는 다리로 물표를 잡아당기고 조개들도 번쩍번쩍 들고 무거운 바위까지 끌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꾸물아, 너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개짱어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일주일 뒤에는 어느새 내 몸이 튼튼해졌어요. 자, 이제 몸이 튼튼해졌으니까 빠른 춤도 잘 출 수 있을 거야. 셋째 주, 나는 개짱어 할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춤 동작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새로운 도구들도 쓰면 좋겠어요. 오라,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넷째 주, 나는 밤낮으로 춤을 외웠어요. 다리가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다리끼리 베베 꼬이기도 했죠. 아, 참,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꾸물아, 불평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모든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단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니까 어렵던 춤도 자연스럽게 추워졌어요. 드디어 춤 대회가 열렸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동물들이 춤추는 것을 자세히 살폈어요. 두근두근 쿵쿵쿵, 북어의 공춤, 새우들의 거품춤, 개의 딱딱춤, 해마들의 나란히춤, 열대어들의 사랑춤 모두 멋졌어요. 이번엔 내 차례예요. 꾸물아, 떨지 말고 연습할 때처럼 하면 된다. 개짱어 할머니가 눈을 찡긋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우와, 꾸물이가 춤을 추다니. 누리누리다지도 않고 잘 추는데?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춤 대회가 모두 끝나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3등, 떼굴떼굴 공춤의 보거. 2등, 뽀글뽀글 거품춤의 새우팀. 1등, 뿅뿅 사랑춤의 열대어팀. 열심히 했지만 난 아직 상을 받을 실력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올해는 특별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바로 노력상입니다. 실력은 조금 모자라지만 심사위원들 모두가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바로 문어 꾸물이. 와, 나라고요? 내가 노력상을 받아요. 개짱어 할머니도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내 기사가 바다신문에 실렸어요.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도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